회턱간담회를 시작합니다. 다들 착석하세요. 네, 회턱간담회 하러 오시죠. 지기님, 혹시 지금 디코 명문방 오실 수 있나요? 춘자님도 오신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춘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일단은 그 진캐님께 제가 연락을 드렸거든요. 아, 예, 예. 좀 있으면 오실 것 같아요. 아, 지금 카링 하신대요, 카링. 아,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어, 글자형 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 글자형 반갑습니다. TK인 물조님이 오셨, 닉네임. 여분님 혹시 그 리부트 키우시면 어디까지 가실 생각이세요, 근데? 아, 저 아직 그 계획은 없고, 일단 목표를 잡고 하는 건 좀 아니고, 네? 첫 단계부터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차근차근. 아, 차근차근. 차근차근이죠, 차근차근. 저도 차근차근 200부터 해가지고 저게 깨고 이렇게 건막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네. 1에서 지금 다 그러면은 만약에 진행한다고 하면은 춘자님은 그 유니온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근데 애초에 6천, 유니온 6천이거든요, 6천? 새로 키우거나 지금 뭐 부캐로 파거나 별로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또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모를 이제 데뷔를 하기 위해서 좀 빡세게 키우고 싶어서 일단은 있던 계정에 일단 키워보려고 해요,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이제 춘자님은 하버 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네, 하버 없이요. 하이퍼버닝 없이? 속도를 맞춰야 되니까 유니온 같은 거 좀 키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아싸리 그냥 생으로 하는 것보다 좀 있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유니온까지 빼고 하버 없이 하면 어때요? 축구사기니까 맞추신다니까. 아니 지금 밥 먹으라고 다 떠져 있는데 지금 그거 포기하고 다 집어던지고 온다고? 명호님하고 글자님께서 이제 리부트 육성기를 통해서 컨텐츠를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가지고 있는 걸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아, 지우라는 건 아니에요. 아니, 다 지워버리고.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6천을 찍는 건 쉬워요. 근데 내가 해봐서 알아. 6천은 쉬워. 근데 진짜 거의 6천은 내가 해봤는 결과로는 2주면 됩니다. 2주면. 이걸 또 유튜브가 짜부시네 이렇게. 네. 이 새끼들 때문에 다 삭제했다면서 막 우리 이제 그러니까, 명문화불. 그죠? 삭제를 할 테니까 좀 이제 각을 지켜달라 이거지. 아니 이건 너무 진심인데? 춘자님 이거 그 뭐야? 이 맞아요 이거? 각만 잘 뽑아주시면은 그 6천원 같은 거 아깝지 않습니다. 예. 그 아까 좀 얘기를 해본 결과 명훈이랑 딱 얘기했을 때 저희가 워낙 좀 이제 리부트에서는 이제 명훈이랑 저랑 리부트는 진짜 완전 메인이잖아요. 리부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퍼버닝이 없지만 유니온 깡으로 가면은 뭐 이렇게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하이퍼버닝을 다 같이 하고 이제 좀 같이 올라가는 걸 좀 원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거에서 동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는 재미. 너무 한 명은 뒤쳐져 있지 않고. 예. 혹시 진캐님은 새로 파셨나요? 아니면 제가 새로 파면 되니까 또 새로. 예. 아니 진캐님 그 어제 들었는데 하버 안 한 상태로 유니온을 버릴 수 없으셔서 그대로 키웠던 걸로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한번 다 같이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럼 진캐님까지 오시면은. 예. 근데 저희 그럼 멤버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생각한 거는 지금 일단 이 4명에서 추가 두 분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 혜준님 2주 남았대, 2주. 혜준이 어차피 벌써 뭐 메리트 1도 없어. 혜준님 지금 시작하기에는 선발대가 될 수 없으니까 그냥 이쪽으로 오라 그래. 아니 이게 이렇게... 일단 두 자리는 솔직히 아직은 정해놓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네 명이잖아요. 지금 당장에는. 그 두 분이 이뤄놓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치. 서로 멘토 멘티 키워주면서 한번 이제 모일 때는 또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육성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좀 그림적으로 좋지 않나. 그러니까 유니온을 만약에 이제 계속 활용을 할 거면 그러면 이제 춘자님이랑 진캐님도 공캐랑 부캐를 이제 가져올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쭉 활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아 근데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하면은 굳이 그 성장을 맞출 이유가 없죠. 어느 단계의 코넷치 라인으로 정해둔 건 있되 그 전까지는 경쟁이죠. 일단은 그러면 둘둘로 나눠지는 거죠. 멘토 멘티가.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그 조언할 것도 하면서 약간 아니면은 뭐 2대2 구두로 먼저 가져간 다음에 보스 스피드런 이런 것도 괜찮고요. 두 명 해서 일단은 제가 구상한 건 이거고 근데 이제 두 분 하이퍼버닝 이미 사용을 하셨죠? 네 사용했습니다. 하이퍼버닝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하이퍼버닝 없어도 따라갈 수 있을걸요? 괜찮을까요?
리부트 짬밥 아무리 솔직히 있어도 이게 하이퍼버닝 같은 경우에는 레벨을 꽁충꽁충 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메소 획득량 같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이퍼버닝 안 하면은 메소가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아마 스펙적으로는 좀 차이가 안 날 수가 있어요. 레벨은 좀 차이가 날지 몰라도 얘기를 정리를 한 다음에 진캐님 오면은 또 얘기를 해서 조율을 한 다음에 한번 네 명이서 또 한번 짜보죠. 그럼 춘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 생각에는 이제 지금 유니온이 저희가 이제 각각 6천, 7천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진캐하고 저하고 여기 이제 리부트 육성기로 치면은 한 2주 분량이에요. 저희는 대신 하이퍼버닝이 없으니까 명호님하고 글자님은 하이퍼버닝 쓰시고 이렇게 올라가시 처음부터 시작하시고 이제 저랑 진캐님은 이제 하이퍼버닝 없는 대신에 유니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저희는 또 이제 리부트 짬바가 있으니까 그 짬바로 인해서 이제 그 차이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명호님 글자님하고 저랑 진캐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이 차이가 나는지. 아, 2주 동안 이제 해가지고 성장 차이 한 다음에 보스 한번 가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차이를 계속 비교를 해보는 거죠, 저희가. 진짜 죄송한데 6천 기준이 2주밖에 안 걸려요, 진짜. 제가 딱 2주 걸렸어요. 춘자님 그때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하셨나요? 하루에 한 7, 8시간 했나요? 아, 그 4제 정도? 네네, 그 정도 했어요. 너무나 그냥 먼치고 부르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이 콘텐츠? 우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니 근데 일단 확 달리실 때 일단 확 달려버리네 그냥. 예. 어? 누구셨다. 어?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야기는 들으셨어요 지금 괜히 혹시? 어? 저 아직 못 듣고 온 상황이어서 방금 와가지고. 아 오케이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를 해가지고 같이 일단은 한번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저하고 진캐님은 이제 리부트가 키워져 있잖아요 지금. 글자님하고 명호님은 안 키워진 상태예요. 첫 번째가 다 단체로 새로 기전 파가지고 처음부터 하든지 아니면은 두 번째로 이제 저랑 진캐님은 기존에 있던 걸 활용을 하려면은 유니온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대신에 하이퍼버닝이 없죠 저희는. 글자님하고 명호님은 하이퍼버닝 키우시고 이렇게 올라가시고 저랑 진캐님은 이제 유니온을 가지고 이제 하이퍼버닝 없이 키우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의 차이점을 좀 비교를 하면서 이제 한 번씩 모여가지고 보스 잡고 이렇게 하자 약간 저는 이런 의견이거든요 지금. 저는 그래도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하이퍼버닝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명훈님하고 글자님보다 빠를 수밖에 없어. 그냥 닥치고 그냥 사냥만 하면 되는데 저기는 뭐 블랙캡은 또 해야 되지, 히오메 또 해야 되지, 유니온 다 해야 되지. 벌써부터 지금 사이버 고문 벌써 들어갔거든요. 그죠. 이게 차이 하이퍼버닝을 충분히 예, 먹고도 남을 거예요 저희가.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그냥 아 다 같이 그냥 빠르게 시작한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멘토 멘티 구조로 해서 이렇게 성장 같이 해 나가는 게 그 기존 것들은 유지를 하고 저희가 이제 밀 건 또 밀고 하면은 얼추 맞춰지지 않을까 싶어서 진캐님 의견도 어떤지 한번 좀. 저는 사실 방금 두 개 중에서 그냥 어느 걸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사실 계정 팔으면은 저는 캐릭을 바꿔야 돼요. 근데 제가 제논을 선택을 했는데 제논? 네 리부트 제논이 조금 많이 별로라 그래가지고 첫 캐릭터라면은 망할 것 같아서 제논이라? 네 제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티 들어갈 때마다 15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명훈이 예전에 돼. 하던 거는 200초 후형이 때 네네. 아니 제논 아직도 그 기다려야 되나? 그럼 만약에 직업은 그러면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제논인데 파티에 맞춰서 제논. 저는 바꿀 의향은 있긴 해요 사실. 나는 진짜... 소마. 저는 아마 메르 할 것 같아요. 메르. 저는 메르요? 일단은 섀도우로 하이퍼를 저걸 했거든요. 그 닉네임 턱받침대로 만드셨대. 불장이 형 그 PK 물주인가요? PK 물주지 내가. 진캐님이 이제 늙음 로이드라 늙음 로이드? 저 늙은 저 닉네임 바꿨어요. 뭐 모르고 저 진캐로이드입니다. 진캐로이드. 아 진캐로이드. 네 일단은 지금 진캐로이드. 너 아이디도 좀 약간 좀 네. 괜찮게 하려면은 그 친추된 분 중에 리마스턱 명훈 있어. 그거 가져와 진짜. 아 그거 가져와야 돼 진짜. 진짜 닉네임. 리마스턱 명훈 미쳤다니까? 아 그 사람이 그 닉네임 스트레가지고 이거. 아 먹힌 거야? 닉네임 쓸상했어요 지금. 100만원 주고 사오자고? 야 이 새끼야. 말던새. 글자형 아니면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춘자님은 말씀해주셨고 2대2도 괜찮고 아까 말했던 4인 구도도 좋고 이게 어떤 구도 좋은데 멘토 멘티도 나쁘진 않지만 결국은 이제 멘토멘트 가는데 결국 네 명이서 보스에 뛰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죠. 네, 그렇지. 그러면 우리 둘이가 열심히 하고 그냥 멘토멘트가 네. 없이 네. 저기는 하버 팀이 아니잖아. 그냥 하버 팀 vs 유니온이 있지만 노하버 이렇게 네. 해갖고 나중에 스펙을 봐도 좋을 것 같아. 난 진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유니온 이응 깡네버 유니온 엑스 영훈아 하버. 시그너스랑 아무 캐릭 200 그치. 근데 제가 리부트를 해본 경험으로서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유니온 5 깡레버비 이겨요. 왜냐하면은 매소가 절대적이거든요. 사실 암만 하버로 레버로 쭉 달려도 어차피 사냥량은 여기가 더 많기 때문에 매소가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유니온 5 깡레버비 너무 월등해. 사실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네. 뭐 유니온이 있고 없고 하이퍼버닝 있고 없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저쪽이 강화 한 번에 잘 되고 저 릴을 잘 뜨고 이게 장땡이라서 사실 그쵸 이게 다긴 해요. 예. 맞긴 해. 처음에 좀 빨리 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더라고요. 나중에 가면 맞긴 해. 이거 아케인 무기가 먼저 뜨냐 안 뜨냐가 7주가 차이 나는데 아니, 아 8주인가? 예. 아니 7주 사실 별로 이게 하이퍼분 있고 없고 의미 없긴 해요. 근데 진짜 이게 PK 있잖아요. PK 물주가 있다면 PK 물주 있다는데요? 저 PC방에서 게임하는 사람이잖아요. PC방 사장이에요 저. 아 치트 쓰시네. PK 물주의 힘을 빌린다면? 아니 형 그럼 형이 개사기 아니에요 이거? 나는 그래서 저 유니온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지금 드랍도 10% 먹고 들어가요. 아니 드랍도 10%? 와 맞네 아이템 드랍도 있구나 거기. 네 여기 와 뭐야 저기 와 사냥 경험치 30% 있고요. 스타포스 5% 할인 네 뭐 이런 거 있어요. 전문 기술 채집 제작 레벨 맞아, 10레벨씩 숙련도 증가도 있고. 아 잠깐만 아니 그러면은 글자 형이랑 뜨면은 내가 아니 나는 섀도우 있으니까 글자 형은 드랍 10% 가져가고 나는 섀도우로 그리드 능액 20% 그러면 일단 이제 그럼 갈까요 그냥 바로? 저한 거 없는데 어떻게 가? 아니 뭐 이제부터 키워야죠. 이제 뭐 저할 게 더 있나 이거 뭐 일단은 다들 뭐 유니온 키우고 그 다음에 또 레벨 키우고 성장을 해야겠네 이제. 그러면 일주일 뒤에 모여가지고 뭐 경과 좀 확인하고 갈 수 있으면 버스도 가면 같이 가보고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처음에는? 아 조금 그러면 주기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잠깐만요. 근데 혹시 이름이 뭔가요 여기는? 1번이 최악의 세제랑 그다음에 왜냐면 2번이 이제 단풍에 아니면 또 좋은 의견 있으신가요? 일단 뭐 의견 받는 거니까 저는 일단은 최악이 세제 좀 재밌긴 하네요. 저 방풍자이 저거는 방풍자이 이게 그게 그럼 아파트 이런 거 그럼 막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뭔가 위험할 수 있어. 네. 그럼 뭐 어떤 최악의 세제야? 최악의 뭐 세제? 단풍이야. 둘 다. 그러면 저희 다 소개하죠. 저는 최악의 세제 하겠습니다. 나는 단풍이. 왠지 유튜브 이름 쓸 때 세제보다는 단풍이가 나을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유튜브 제목 쓸 때 짧은 게 좋거든. 단풍이가 짧긴 해서 단풍이. 저도 단풍이 마음이 가긴 합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그럼 가시죠. 단풍이 열정. 단풍이 최악의 세제. 근데 존나 가슴 아프다. 이렇게 우리를 얘기한다는 게. 본섭에 치여서 리부트로 이주한 4인의 스트리머.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합시다. 단풍의 목적은 일단은 리부트에서 시작한 그 스트리머분들이 그냥 열심히 그냥 리부트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길드는 근데 그 새로 만들까요? 아 근데 그러면 또 이종 길드가 되어버리나 두 분은? 근데 길드를 이왕 할 거면은 조금 레벨 높은 길드가 낫지 않나요 근데? 그런가? 그냥 열로 오시죠 그냥. 조건이 네. 어떻게 되나요 조건이? 민초님네 그 막 플래그랑 수호로 이런 거? 그냥 스트리머면 받아주신다던데 들어보니까? 아 그런가? 아니 바이파니까 길만 주시던데? 아니 길만을 준다고? 아, 그러면 오케이 그럼 길드는 그러면은 그 뭐야 민초님께 한번 좀 오늘 고민은 요거였고 고민 해결됐고 이제 이것도 스타트하면 되겠네요. 네? 스타트하시죠. 각자의 그 메이플 지식으로 한번 성장해가지고 누가 더 운빨 좋은지 누가 운이 안 좋은지 에이. 누가 빨리 성장하는지 에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 오케이 그러면은 반풍의 최악의 세제 결성 따단. 아 잘 부탁드립니다 진기님. 오케이 준호님 잘 부탁드리고 차차 이제 그러면 한번 후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재밌게 한번 가봅시다. 네. 네 바로 스타트 가시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힘내십시오. 네 바로 파이팅. 네 저기 됐고요. 네